지난 시즌 최하위에 그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낸 흥국생명. 그래서인지 훈련을 하는 선수들의 얼굴에선 비장함마저 감도는데요. 이번 시즌 많은 팀들이 흥국생명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FA를 통해서 선수 영입이 활발했던 뭐 흥국생명 가장 전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용병 부분에서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영 선수나 뭐 김혜란 선수도 있고. 선수 구성으로 보면은 흥국이 좀 많이 이제 좋아졌거든요. 용병도 제가 볼 때는 잘 뽑았고 그래서 아마 흥국이 아마 가장 다크호스이지 않을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경험한 선수들은 전지훈련을 통해 아쉬움을 묻고 잃었던 생기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인지 비신 지금 굉장히 힘들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좀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의 부활을 위한 첫 번째 열쇠죠. 외국인 선수도 새로 합류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첫 V리거 베레니카 톰시안데요. I'm very very happy to be here and everything is new for me. So I really cannot wait to start our games because we are preparing so much, so hard that I really I'm excited to start the games. 한국어 습득 능력이 상당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Oh,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is 힘들어. 진짜 힘들어. No, I'm joking. 농담 맞나요? I want to be like stable. Not to have so many ups and downs because the season is very long. We are playing a lot of games. So I really want to be like to have strength to do everything right.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의 키, 기업은행에서 흥국생명으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김미연입니다. 박미희 감독은 레프트, 라이트 모두 가능한 김미연의 활용도를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만족하지 않고 리시브 비중을 늘리겠다는 박미희 감독의 계획 아래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리시브 연습하거든요, 전에. 그래서 뭐 쌤들이 자세도 많이 고쳐주고 해서 많이 재미도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는 부담감보다는 재미로 하고 있어요. 감초 같은 역할? 받아줄 때 받아주고 갑자기 이렇게 공격도 한 번씩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흥국생명의 약점이었던 높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세영을 택했는데요. 베테랑 센터인 김세영은 높이에서도 기술면에서도 흥국생명에 큰 힘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본인이 그래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 배구가 제일 쉽다. 차라리 플레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배구만 그냥 열심히 하겠다. 연습도 사실 막내들하고 같이 해도 결코 뭐 뒤지지 않고 연습량도 제일 많이 소화하고 있고 즐거워 보여요. 완전한 건 없죠. 완전히 해소했다기보다는 높이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력에서도 조금 더 점유율 자체를 좀 가지고 가서 공격력에 대해서 상대가 좀 마크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셨으면 합니다. 김세영의 합류로 센터 포지션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경험 많은 김세영을 의지하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높이는 세영 언니가 와서 또 그거 자체로도 좀 의지가 되고 일단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훈련하다 보면 언니한테 조언 듣는 것도 많고 저도 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득점이 아니더라도 팀에 이제 유효 브로킹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더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경기 출전 시간이 길어지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센터와 날개의 추진력을 얻은 흥국생명. 여기에 에이스 이재영의 활약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날카로워지겠죠. 하지만 대표팀 차출로 인한 공백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시즌 끝나고 올달부터 나가서 저희 하루도 연습을 못했어요. 대표단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팀도 중요하고 그래서 와서 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시즌이 기니 그래서 그거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세터 조성화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는데요. 하지만 믿고 토스할 일이 많아졌다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FA 선수들 와가지고 같이 맞춰보는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고 웅병이랑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거는 팀 통합 우승하는 거고 아직 개인적인 목표는 경기할 때 흔들리는 거 좀 갭 차이 줄이는 거랑 몸 관리 끝까지 잘해서 아파서 게임 못 뛰지 않는 거 그거.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 주전으로 발탁돼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한 라이트 공윤희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지난 시즌 디그 1위를 기록한 리베로 김혜란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라인업으로 재탄생한 흥국생명인데요. 이번 시즌 흥국생명이 다크호스다운 면모를 뽐내며 최하위를 벗어나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지 그녀들의 뜨거운 코트가 궁금해집니다. 지난해 너무 목말랐던 그 승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올해 꼭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고 쿠버컵 때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시즌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Try to make my best to make Pink Spiders win again.